좀 드러내. 오늘은 준우 형의 생일입니다. 와. 일단 준우 형이 25살이 되었어요. 생일이 된 준우 형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네 번째 맞는 생일인데 이제 점점 생일이 반갑지만은 않더라고요. 점점 나이가 든다는 증거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챙겨주고 하니. 집에 데코예요. 데코. 어제 저희가 사진 올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연습 중간에 저희가 올렸던 거라서. 오늘 좀 조용히 있으려고. 나 인스타 되게 오랜만에 나와서
식당 멤버들 말을 많이 해요. 네. 그러면은 아, 예. 아. 그 요즘 이쪽이 두껍고 이쪽은 얇아. 되게 얇아. 감감이? 아 그러네. 되게 얇아. 어, 여름 거야. 어, 땀티 나면 아프잖아요. 그리고 줄일 수 있어요. 어. 네. 아, 밑으로 땀이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땀. 파리바게뚜 반반 초코 반 딸기 반 케이크 줘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먹으려고요. 와, 걔 나 안 주는데. 그리고 이제 또
그니까 제 케이크는 왜 다 코카콜라죠? 형님 코카콜라 형님 처음에 그렇게 정을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이거 모형이 걸려 아마?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캔디 슈가 크래프트? 아 그 캔디를 캔디 크래프트라서 그래. 인스타 어떻게 만지는지 몰라서 그래서 트위터에만 올리는 거야. 형 말해요. 괜찮아요. 안 봐도 되겠어. TMI? 일단 나는 연습복을 새로 아니면은 카메라를 뒤로 저쪽 카메라 뒤로 끌려도 되는 게 다운로드 시켜줘요. 멤버들 너무 기특하고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생일이니까요. 계속해서 축하해주세요. 와! 아주 지금 저희 TMI를 말하고 있었거든요. TMI. 가능하시다면 형의 TMI 하나.
저 진짜 운동하고 왔어요. 어, 어, 나 이거 많이 보냈잖아. 아, 착각이라다니. 이것도 하트가 있네? 몰라야지. 하트는 우리가 저희 허이텐 분들이 누르신다고 지금 누르지 마요라고. 아닙니다. 안 올렸어요. 응? 콜라 다음으로 좋아하는 음료수는? 라무네. 그 뭐야? 그 소다 맛 사이다? 아 그러니까 통. 아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오케이. 나? 네.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아, 어머니 같은. 엉덩이는요? 저는 옷 잘 입는 사람 좋아해요. 뭐 없어요. 신나고 강력하기도 해요. 그리고 신나요. 맞아요. 신나고 신나고 되게 리드미컬하면서 몽환적인 느낌도 있고.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아 좋죠. 아니 아니 왜? 아니 괜찮은데. 나는 사실 그때부터 코카콜라 안 먹었는데. 아, 수인이 애교. 아, 역시 우리 진욱이 축하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저희 또한 기분이 좋네요. 사실 멀리 계속 올라. 애교요? 아, 네. 아, 이게 왜냐면 다섯 다섯 개가 형님 기회 시켰잖아요. 기대돼. 오늘 케이크 먹방도 해요. 아, 지금 쿤이 빼고는 다 밥을 먹고 온 상태여서. 네. 저 안 먹었는데. 너도 안 먹어.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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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 먹고. 나 먹고. 이게 3시 먹고 케이크 먹어. 나도 배는 고픈데 케이크 나 먹어.
막 짚고 팔짚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그 생각할 시간 10초만 딱 주시게. 10, 10, 9, 8.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럼? 10, 오케이. 어, 그래도 선생님. 언제든, 언제든. 자, 10. 그냥 진욱이랑 진후랑 둘 다. 우기 뭐가 있어? 우기 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욱하면은 우기랑 나가 한 개밖에 생각이 안 나. 진짜 뭐 이런 거 진짜 지리지리자 진짜 지리지리자 심바키스나 굉장히 어려워. 우리 모두 왜? 의식이 흐름되면 매니저님 표정 안 보이신데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 진짜 막장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이제 마지막.
하고 네,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유시원과 유시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업텐션의 컴백을 기대하고